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왠지 굉장히 이게 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엄청난 공포 컨텐츠를 한번 감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름 끼치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주제로 만든 영상인데, 오늘 이 영상 여러분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바이러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꼭 알려드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 혹시나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이상한 뭐 파일이라든지 바이러스에 관련된 파일이라든지 그런 거 호기심에라도 절대 다운로드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관련된 소중한 정보들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컴퓨터가 고장나가지고 못쓰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오지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 영상은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공포의 바이러스 한번 알아볼건데, 표지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바이러스일까요? 익산 벤이라는 유명한 뭐 게임과 관련된 괴담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서 만든 바이러스인 것 같은데, 저 얼굴만 봐도 좀 뭔가 소름 끼친다. 이거 뭔가 되게 무표정하면서 못생긴 게 얼굴만 봐도 좀 약간 소름 끼칩니다. 솔직히 영상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Let's go. 부금부터 장난 아니다 이거. 1번 벤 EXE. 벤 EXE는 컴퓨터 내부의 정보를 가져가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벤 EXE는 실행할 시 모든 프로그램 등을 제어할 수 없게 되고요. 재부팅을 해도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신 분은, 참고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원작자이신 우하하님께 허락을 받고 만드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 어셈블리 뭔가 살짝 만졌는데, 오씨, 무서운 분들은 소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3, 2, 1, go. 현재 나오고 있는 사운드는 실제 프로그램 사운드라고요. 너는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돼. You shouldn't have done that. 끔찍한 운명을 겪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당신 뭔가 끔찍한 운명을 겪고 있지 않아? 잠깐만, 이게 지금 부금을 깐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열면은 바로 나오는 소리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야밤에 혼자서 이렇게 불 끄고 컴퓨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프로그램 딱 켰는데 키자마자 이상한, 진짜 괴담의 주인공 익산 벤이라는 이놈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약간 섬뜩한 부금이 밑에 쫙 깔리면서, 너는 그랬으면 안 됐어. 당신 최근에 끔찍한 운명을 만나고 계시지 않나요? 라는 메시지가 계속 왔다갔다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있다고? 근데 그 와중에 윈도우 XP 실화야? 추억도 뜬다. 예스. 넌 그랬으면 안 됐어, 절대로. 뭐야? 자, 이제 컴퓨터를 종료를 합니다. 다시 시작을 누르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부금은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이제 드디어 꺼졌습니다. 삐비비빙. 하! 정겨운 사운드.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컴퓨터에서 나온 소리 에요? 안 꺼지는 거야 지금 이거? 뭐야? 아니지? 그냥 이거 부금 까는 거죠? 뭔데? 이거는 부금 까는 거겠죠? 설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배경음악이 나오겠어요? 빠바빠밤. 자, 일단은 벤 프로그램 아직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뭐 벤이 나오는 작업관리자가 안 켜지는데? 모든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시작 프로그램에서 뭐가 싹 다 지워졌어. 아니 뭐야, 그러면 이거 컴퓨터 제어가 안 되는 겁니까? 자, 설마 휴지통에 지워지지도 않는 건 아니겠지?
제가 봤을 때 이 캐릭터는 젤다의 전설 괴담에 나오는 링크의 동상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익산 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게임과 관련된 괴담이 있어요. 이 벤에 대한 괴담은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다루는 그런 컨텐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벤 EXE 프로그램 한번 봤는데 와 이거 느낌 있다. 소름이 조금 돋을만한 상황이네요. 이 2번 0000EXE 0000EXE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소름 그 자체예요. 정말. 자 보자.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 이번에는 윈도우 10이네요? 좀 약간 최신 프로그램인데?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해킹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이 00EXE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진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실행했을 때 이상한 화면이 켜지며 자 키는 모습이죠. 뭐가 나올까요? 아 뭐야 이거 그 00EXE 프로그램이 키자마자 이런 화면이 나온다는 거죠? 어? 컴퓨터 꺼졌어! 뭐야? 자 과연 컴퓨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켜지는 것 같은데 You are next 아이 뭐야 이거! 자 재부팅 후에는 이상한 폴더의 메모장들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You are next 다음은 너야. 자 저거를 클릭을 하면은 You are next, you are next, you are next. 오 마이 갓. 다 You are next. 다음은 Run away!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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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갑자기 바타병원에 쫙 승승이 됐고 그리고 무슨 도망치라고 계속 경고창이 뜨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너라는 의미는 설마 저를 죽이러 온다는 그런 뜻인가요? 와 꺼지지도 않아! 계속 생성돼! 공포의 컴퓨터 바이러스 두 가지 영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뭔가 더 무섭고 공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실제로 컴퓨터를 해킹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진짜 실제로 겪었던 네, 일들입니다. 이게 제가 아마 초딩 시절이었을 거예요. 네.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네,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많이 즐겼었던 게임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을 굉장히 즐겨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약간 인싸 게임이었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다쿠 커뮤니티라고 바람의 나라 공식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맨날 눌러 앉아가지고 사실 제가 게임은 안 하고 맨날 채팅창으로 노가리만 까는 거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카톡 쓰는 느낌이었어요 바람이. 예. 이게 컴퓨터 화면이에요. 그 당시 운영체제는 XP였나? 예, 윈도우 XP였던 것 같다. 윈도우 시작 화면 있고 여기에 뭐 시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아이콘들이 딱 찍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컴퓨터를 쭉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떤 채팅창이 갑자기 딱 뜨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그냥 몰랐어.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냥 그 사이트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쫙 내려가는 거야. 채팅창을 봤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끌 수 있는 창도 없었어. 이게 보통 그 프로그램 같은 X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왜 안 꺼져? 안 꺼져 하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진짜 소리 질렀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채팅창이 열리더라고요. 당신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근데 진짜 천만다행이었던 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에서 해킹을 당했냐 물어보니까 다쿠 커뮤니티에서 예, 해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이트가 알고 보니까 보안이 굉장히 취약한 사이트였던 거예요.
제가 그 많은 이용자 중에서 진짜 재수없게 걸렸던 거지. 오히려 앞으로 여기 해킹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어린 마음에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때 집에 어른들도 하나도 없었고 저 혼자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잘못하면 정말 좀 약간 범죄 행위로 연결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공포의 바이러스 두 가지라는 주제의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단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좀 약간 의심되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호기심이라도 절대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이거는 재미로 만든 영상이니까 그냥 재미로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벤과 관련된 괴담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